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호랑이. 결과는 돈줄이 마를 날이 없으니 근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7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7월 호랑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호랑이띠는 용감하고 적극적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독립적이고 개성적이며 또 열정적이어서 상당히 활기에 차 있는 게 호랑이띠인데요. 호랑이띠는 권력과 세력을 의미하는 천관성이라고 당사주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꾸려나가는 재주와 능력이 있고 초년에는 성패가 있지만 중년 이후부터 크게 대기되어가는 것이 바로 호랑이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호랑이띠의 7월 운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일 먼저 1998년 무인생 범띠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7월에는 남일에 참견하고 싶고 딴지도 걸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책임을 덮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입이 가볍고 행동이 다소 경박스러운 친구와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함께 있으면 나까지 마음이 붕 떠서 허튼 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되도록 한 달 동안은 입은 무겁게 하시고 본 것도 못 본 척,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운세는요, 사소한 것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나에게 던진 칭찬이 원동력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동료 직원이 던진 말 한마디에 크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애정운도 마찬가지로 연인과의 사소한 언쟁으로 한 달 내내 괴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뭔가 찝찝하다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일을 키우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애정운에서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나의 성실함을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크게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 또한 상대방의 성실함에 마음이 동할 수도 있고요. 만약 지금 직장에 불만이 많더라도 우리 회사는 월급도 작고 일도 많다 하면서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회사가 바쁘기는 하지만 그만큼 나도 성장하는 것 같다 하면서 좀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86년 병인생 호랑이띠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고 싶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두 마리를 다 잡으려다가 가랑이만 찢어지고요. 하나에 집중하셔서 정성을 들이는 게 낫습니다. 7월이 되면 생각도 많아지고 욕심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싶어도 창업을 알아보신다고 치면요. 이상하게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7월 운세는 아주 길한 편입니다.
우선 재물운이 상승하는데요. 빛이 있다면 탕감할 것이고 빛이 없다면 없는 대로 풍족하게 자금을 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의 흐름은 변화무쌍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빠지는 것 같아도 금방 큰 돈이 들어오고 또 잠깐 나갔다가 또 두 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동이 활발하니 한 번 울고 한 번 웃기를 반복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7월에는 의욕이 상승하고 일 욕심이 자꾸 생겨서요.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더라도 링게를 팔에 꽂아가면서 돈을 버실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마를 날이 없으니까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이어서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는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게 될 텐데요.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괜히 사서 걱정하는 버릇만 없다면 만사 태평할 수 있겠네요. 굳이 조심할 것을 말씀드리면요. 7월에는 급할수록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성급하게 준비를 끝내고 일을 벌이시면 본전도 찾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1부터 10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7월은 두 번, 세 번 확인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지는 달입니다. 또 당분간 계속해서 술자리를 멀리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남이 사주는 밥이나 술은 얻어먹지 않는 게 이롭습니다. 나쁜 게임에 넘어가거나 감언이설에 속을 수 있으니까요. 술이 땡기면 집에서 혼자 드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62년 이민생 호랑이띠는 불협 화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버럭 성질을 내거나 눈물이 날 수 있는데요. 기운이 전체적으로 예민해져서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삐걱거릴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7월에는 작은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칼이나 새꼬챙이처럼 날카로운 것들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어디에 찔리거나 베일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 외의 운세는 무난한 편입니다. 이민생 또한 사서 걱정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것만 경계하시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는 기운은 없습니다. 이어서 1950년 경인생 호랑이띠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입니다. 7월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집니다. 작게는 집을 수리하는 것이 그렇고요. 크게는 자금 관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 안팎으로 수리하고 정비해야 할 일이 꽤 있겠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나 친지와 공동 명의로 두거나 혹은 의논해서 부동산을 처리해야 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주는 편이 좋습니다. 7월은 혼자서는 조금 버거운 운세이니까요. 배우자, 자식, 친구 등 주변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참에 인간관계를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 달 동안은 여러 사람과 어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